또 묻기를 경소설언이 경에서 말씀하신 바 그 말에 지심유언부를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자는 지극할 지자 이를 지자를 지극할 지자죠. 지극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유언부를 하면 이 말을 여기는 뜻 지자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다가 큰 뜻을 가지고 예? 유언부를 하면 뭐 그런 뜻인가 예. 지심으로 예. 유언부를 하면은 반드시 서방 정토의 왕생함을 얻는다 하셨으니 유언부를 지극정성으로 아주 간절하니 하면은 서방으로 10만 국토를 지내서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극락세계라 하고 그 세계의 교주가 아미타불이라 이 아미타경에 그리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유언부만 하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였으니 2차 묘문으로 이 묘한 문으로 가지고 응당 성불할 것인데 그 연불 마음은 성불할 것인데 여하 간심 어찌하여 간심해 가지고 해탈을 구합니까 이랬어요.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하면은 서방영토에 거기에서 이제 수생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아미타불 친근하고 성불하면 될 텐데 왜 간심해가지고 해탈을 구하려고 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무릇 염불한다는 것은 부처를 염한다는 것은 마땅히 정념을 닦아야 할 것이니 정념 요의가 교회에 이제 요의교가 있고 불요의교가 있고 그렇죠? 요의교는 이제 대승경전을 요의교라 그래요. 그 근본 진리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제 말씀했다 이 말이고 불교의교는 그 세상의 그 진리를 제대로 말씀해도 놓지 않은 방편교라 그런 뜻이거든요. 정이 되고 불교의교는 사가 된다 삿된 거. 그러니까 정념은 반드시 서방에 이제 왕생함을 얻을 수 있으려니와 이 말이죠. 반드시 극락 정토에 태어날 수 있겠지만은 삿된 생각은 어떻게 저 서방 피자는 지시대명사니까 서방 극락 정토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해석을 합니다. 불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이 깨침이라는 뜻이니 소위는 이제 그 전에 있는 말을 갖다가 끌어다가 인용할 때 소위 그래요. 몸과 마음을 각찰 잘 살펴가지고 악념, 악한 생각을 일어나게 하지 말 것이오. 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억념하는 것이니 억자여 기억할 억자에다 생각력자 억념하는 것이니 소위 이룬 바 계행을 억지 억념하고 가져가지고 정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여시하면 이러한 이치를 요달하면은 정념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정념이라고 할 때 하이자가 해석이 돼요. 정념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고지 그러므로 알라 염제심이요 염불로 하는 거 염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겐자 정념으로 이제 딱 염하면은 염하는 것이 바로 관하는 것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전드거나 통발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하천 같은 데 내에 냇물에서 그 고기 잡을 때 통발을 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것을 만들어요. 통발로 인해 가지고 고기를 구하나 고기를 얻고 나면 통발은 버리는 것이고 이거는 비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은 득이나 득이 망언이니라 이거는 이제 법합을 시키는 거라 법으로서 이제 기합을 시키는 겁니다. 요 말을 하려고 말로 인해 가지고 뜻을 얻으나 뜻을 얻고 나면은 말은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개특이, 망언, 인언득이. 그러니까 그 사교 입선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앞에 좀 있으면 이제 해석을 긴데 그 우리가 교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처님의 참된 뜻을 얻어야 된다는 기라. 그 얻고 나서는 그 말까지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는 기요. 이 그 말을 말로 인해서 뜻을 얻으나 뜻을 얻고 나면 말을 잊어야 한다. 기칭 그래 요 말 하려고 이미 예, 연불지명인데 연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름 연불지명이라고 칭했을진데 이 말이요. 이미 연불하는 연불 연불로 하면 그 자체가 이름 아닙니까? 연불하는 거. 그렇게 칭했을진댄 반드시 염불하는 체성을 행해야 할 것이니 말이 있으면 말을 그 이름을 붙인 그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실체 그걸 갖다가 척 알아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염불의 실체를 행해야 할 것이니 만일 염무 실체하고 만일 실체가 없는 것을 염하고, 구송 공명하면, 입으로 헛된 이름만 자꾸 외운다면은, 한가 스스로 헛된 공이라. 그러니까, 헛된 공을 갖다가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니, 유하 성일이요. 어떻게 이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게 차여 송지여 염이 여기 이제 그래서 송하고 염하는 거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구별을 시킵니다. 또한 저 송하는 것과 과하면 여자가 이제 과가 되거든요. 염하는 것이 명과 이가 아주 현격하게 다르니 이름하고 뜻하고 아주 현격하게 다르니 어떻게 다르냐? 입에 있는 것을 송이라 하고 재구할 송이요 그랬어요. 송하고 염하고는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할 마음에 있는 것을 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입으로만 나마미탑을 나마미탑을 하고 아무 무의미하게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간절하게 염을 하면서 선종에서는 염자시수 그러거든요. 이 염불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게 달라요. 이목과 하두 하는데 그 병통은 원래 이목과 하두는 육조단경에 육조스님께서 나에게 한 물견이 있는데 무두무미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없으면서 밖기로 말할 것 같으면 1월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 말하면 7보다도 더 검다. 항상 우리가 일용 중에 있으되 일용 가운데서 꼭 집어낼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무명무자 어쩌고 이런 건 진짜 그 이먹고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는데 이먹고 하도하는데 병통은 그런 거는 막 근본은 잊어버리고 눈으로 보면 이 보는 것이 뭔고 또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 듣는 것이 뭔고 어디 갈 때, 이, 가고 있는 거, 가게끔 하는 이것이 뭔고, 가는 것이 뭔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육근이, 육진 경계를 당해서 일으키는 생각을 이먹고 이먹고 하면은 안 된다고, 그, 근래에, 그, 백룡성 스님, 일체 때, 이제, 백룡성 스님께서 저술한 각해일륜이라고 있어요. 그 각해일륜 보면은, 우리가 그 공부 지어 나가는데, 그 의문점 또 알아야 할 거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구해가지고 한번 보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방금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병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능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견문각지 하는 데다가 거기에 성을 붙이거든요. 견성 하면 보는 성품, 또 문성 하면 듣는 성품. 그럼 이제 그 성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뭘 볼 때 이 보게끔 하는 거 이 자체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보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반문 문성어라는 것도 그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듣는 이 자체가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듣느냐. 그래서 근본으로 그걸 갖다 희강반조라 그러거든요. 빛을 돌이켜서 살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당처직시라 동념직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전신법에 견문같지 않은 당처가 바로 그것이다. 어? 우리가 깨쳐야 하는, 깨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게야. 그런데 동념직계라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자려고는 10만 8천이라는 게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입으로만, 예? 그 외우는 거, 그건 송이라는 거. 입에 있는 거는 송이고, 재심, 마음에 있는 것을 갖다 염이라 한다. 예? 염자시수, 염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듯이, 고지, 그러므로 알아라. 그 염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그걸 안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각행지문이라고 이름하는 것이고, 각행이라. 예? 그, 깨쳐나가는 말이야. 그 문이라고 이제 이름하는 것이고, 송제 구중이니, 외운다는 것은 입속에 있는 것이니, 그거는 곧 직시, 바로 음성지상이라. 예? 우리 소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집상구복이 상에 집착해가지고 복을 구하는 것은 마침내 오름이 없다. 그 옳지 못하다. 성으로 들어가야지. 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범소유상이 무릇 있는 바 상. 이거 금강경에 있는 그 것이죠. 금강에 있는 이 금강경의 사구계 중에서도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 구절을 제일로 여깁니다. 그럼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이 허망한 것이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또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이것도 사구계로 치는데 약이 색겨나 이 음성과 하면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하면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 아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색신의 아가 아니고 진여 법신의 아를 갖다 말하는 거죠. 음성으로서 구하려 하면은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열애 참 그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관찰해 보건된 내지 이에 알겠다. 뭐 사상이 진정 참되고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고지 그러므로 알아라. 과거의 모든 성인이 닦은 바 공덕들이 모두 그 밖을 행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다만 마음을 논한 것이니 그 마음자리를 논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중성, 모든 성인네들의 근원인 것이며 마음은 이 욕은 아니고 이 시자는 이다 뜻이라. 마음은 이다, 무엇? 모든 성인들의 근원이다. 마음은 이다, 마음은 된다, 무엇이 되느냐? 온갖 악의 또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성인이 되는 것도 마음으로 성인이 되고 또 그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도 결국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래서 천태지자대사는 그 일념 삼천관을 갖다가 설명할 적에 우리 한 생각 가운데 십법계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십법계가 이제 사성육법, 성문영각, 보살불사성. 그 다음에 천상, 인간, 수락, 또 그 다음 뭐죠? 축생, 악이, 지옥. 그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게. 마음 용심 여하에 따라 부처도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서 그렇게 한다. 우리 마음에는 십법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이거 전체 다 마음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반상락이 열반경의 열반사덕이 상락아정 그러거든요. 열반상락이 유자심생 자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삼계윤회도 삼계윤회하는 것도 또한
마음으로 쫓아서 삼계가 생긴 것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삼계 유심, 마음법 유시, 그러죠. 삼계가 유심이고 마음법이 오직 식분이다 하는 거. 심이 출세지 문호며. 그러니까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호도 되며, 문도 되며, 또 마음은 해탈지, 해탈하는, 관진이다. 나루진 자. 간문이고 또 나루다. 간진이다. 지 문호자, 그래 문호를 아는 자, 문호를 아는 자가 어찌 이루기 어려운 것을 염려할 것이며, 성부라는 거고 뭐 별 어려운 거 아니다. 그 문만 알면은, 또 관진을 아는 자, 관문과 나루를 아는 자가 어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요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절견하니, 이건 극이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 금시에 천식들이 금시에 아주 그 식견이 옅은 사람들이 말이 입상이고 상을 세워서 공삼을 줄만 알고 줄만 하면 오직유자가 해석이 돼요. 상을 세워 공삼을 줄만 알고 그 재보, 재물과 보배, 재물을 갖다 널리 회비해가지고 소모를 하며, 또 수륙, 물에 있는 막, 요즘 같으면 뭐 자연을 많이, 또 물, 육지 하니까 수륙 같은 걸 많이 손상을 시켜서 자연 훼손도 시키고, 뭐 물 속에 있는 중생들, 뭐 그런 거, 벌레들, 뭐 이런 거, 어류들, 이런 것도 막 많이 손상을 시켜가지고, 망령 때이 막 불상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이런 것을 갖다 경영을 하며 또 사람의 공력을 갖다 많이 아주 협의한다 이 말 역자나 허역 헛되이 사역을 시킨다 이 말 일을 시켜가지고 나무를 쌓고 또 진흙을 갖다 뭉치고 쌓고 하며 또 파랑칠을 하고 또 녹색을 갖다가 칠을 하며. 녹색으로 그림을 그리며 이 말이죠. 경심 마음을 거기다가 쏟고 힘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손상시키고 또 다른 이도 미혹해하고 그러하면서도 참계심을 알지 못하고 뭐 불사한다고 야단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징 가오리오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일찍이 깨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래 근원자리 살필 줄은 모르고 밖으로 뭔 일들만 자꾸 추구하고 한다 이 말이야. 견유의적 유의의 일을 볼 것 같으면은 근근 애착하고 부지런히 거기에 애착을 하고 또 무상의 도리를 설하는 것을 들으면은 곧 오로리 오또가니 해갖고만 어리석은 듯 미한 듯하다 이 말이야. 깜깜해서 알지 못해. 차, 탐, 세상기 소락하고 세상에 조그마한 즐거움, 행복 그것만 자꾸 탐착을 하고 당내의 그러한 그 세간의 그 적은 즐거움이 당내에 가서는 큰 고통을 초래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니 차지 수학은 이러한 그 수행과 그 학문하는 것 닦아서 배우는 것은 도자, 한갓, 한갓도자, 스스로 필요할 뿐이다. 정을 등지고, 삿된대로 돌아가고, 강은 협보. 그래가지고, 그,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간의 유의의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을 얻는 것이라고 남들에게 속여서 말을 한다. 담능, 그러지 말고 다만 능히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딱 간조를 해가지고 각간의 공부가 자꾸 살피어서 이제 관찰하는 그것이 항상 밝아지고 삼독심을 끊어서 영원히 소멸되어 없어지게 하고 육적 안입이 설신의 육군문 그걸 갖다 육적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딱 닫아가지고
침욕을 우리의 그 근본자를 갖다 침노하거나 요란시키지 못하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하면은 자항사공덕으로 그래서 이제 항아사와 같이 많은 공덕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그 항아사와 같이 많은 공덕으로 가지가지로 장엄한가 또 무량의 그 법문을 낱낱이 성취해가지고 이제 범부에서 초월해가지고 성인을 증득하는 것 그게 목격비어라 그것이 뭐 목격이라 눈에 부닥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어서 멀지 않아 목격비어라 오제 수요원이 깨치는 것이 뭐 잠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번거롭게 머리가 하얗도록 번거롭게 할 거 뭐 있느냐 한 생각 썩 돌이키면은 바로 그만 부처가 된다 이 빠른 것을 내놓고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진문 유비를 진문은 아주 거룩하고 비밀된 것을 영과 부진과 이거 이럴 때는 그 편안한 영자 이걸 갖다가 문장을 위에다 둘 때는 의문조사로서 그럴 때는 어찌영 그래요 어찌 네? 다 그 진술할 수가 있겠는가 펴 말할 수 있겠는가 약설 간략히 관심에 대해서 말을 해가지고 그 속은 조금치 말이야만 상술 자세히 말했다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고 가만히 말했다 이 관심론에서는 그 최소한 관심일법 종섭제행이라 그 구절 하나는 이어나요 관심일법 관심하는 한 법이 종섭제행이라 온갖 행을 다 섭 거두어서 간직하고 있다. 관심일법 종섭제행.